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인생설계 함께하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이제 좀 한시름 놓나 싶었더니 원숭이 두창에 국내 첫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라고 하죠.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이럴 때일수록 인생 설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그 대비책 함께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팁 시간이죠. 오늘은 정인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인호 전문가님께서는요, 치아보험의 가입 기준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 주위에 병원 신세 안 졌다 해도 치아치료 받으신 분들은 정말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치과 정말 자주 가는데 비용도 정말 부담이 되고 또 자기 부담금도 크다 보니까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관련한 이야기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치아의 중요성과 그리고 치과 치료가 자기 부담금이 상당히 많은 치료라는 것을 이제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막상 내가 치과 가기 전에 이제 치아 보험을 가입하고 갈까 가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결국에 이 치아 보험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가자 하고 막상 치과에 갔다가 생각보다 많은 치료금이 나와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과연 치아 보험 가입을 할지 말지 그런 판단 기준을 이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강의가 좀 딱딱할 수 있어서 재미있게 퀴즈를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하는데 치아가 몇 개 썩었으니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해서 다음 날 치아 보험에 가입하고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치료를 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5년 전에 앞니가 썩어 포세린, 그러니까 치아색 나는 그런 크라운이죠. 이 포세린이라는 치료를 했는데 이제 변색이 되었어요. 그래서 치아보험 가입 후 3개월 지나서 교체를 했습니다. 과연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기존의 크라운 치료를 한 치아에 통증이 왔어요. 그래서 치아보험에 가입을 하고 3개월이 지나고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치아보험 가입 후에 넘어졌는데 앞니가 부러져서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 치아보험 가입 후 한 달 뒤에 치과에 갔는데 충치가 생겨서 크라운 치료를 했습니다.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섯 번째, 예전에 브릿지를 한 치아에 충치가 생겨서 다시 브릿지를 할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정답이 참 어려우실 텐데 이걸 잘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치아보험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는 분이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서 치아보험이 지급이 되고 그리고 보장하지 않는 그런 손해는 어떤 게 있으며 그리고 약관을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을 이제 맞춰볼 건데요. 먼저 치아보험 지급 약관을 한번 볼게요. 치아 우식증이란 이제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중 분류 코드 K02 그리고 K04 그리고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아의 석회 성분이 높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 치주 질환이란 표준 질병 사인 분류 중 분류 코드 K05 치은염 그리고 및 치주 질환, 잇몸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크게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 반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됐을 때는 치은염이라 하고 치은염을 방치해 치주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잇몸 질환이라고 합니다. 치아 우식증 및 치주 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을 가진 자의 진단서에 합니다. 보험에서 약간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치과 의사가 이제 진단을 내릴 때 K02 치아 우식증과 K04 치수 및 치근단 주위의 조직 질환 그리고 K05 치은염 및 치주 질환을 진단을 하고 치료를 했을 경우에만 지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 사유로는 우선 첫 번째, 치과 치료 보장 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 치료를 진단 확정받은 경우. 우선 인레이 크라운 그리고 임플란트 브릿지 덴처는 항상 기억하실 게 이 90일의 면책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인레이와 크라운은 1년 미만 50% 그리고 1년 이상 100%를 보장을 해주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대신 반대로 이제 2년 미만은 50%고 2년 이상일 경우에만 100% 보장을 해주는데 우선은 이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을 상당히 중요하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 교정 준비 등 치아 우식증, 치주 질환, 잇몸 질환 또는 재해의 원인으로 치과 치료를 받을 경우, 즉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치아 우식증 그리고 치주 질환 재해 외에 이런 치경부 마모증이나 치경부 교모증 그리고 치열 교정은 면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치경부 마모증을 보장을 해주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치경부 마모증이 있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치경부 마모증을 보장을 해주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그러니까 보통 템포럴이라고 하죠. 우리가 크라운을 하고 빈 공간을 이제 레진이라는 재료로 메꿔주는 걸 템포럴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보장을 안 해준다는 말이고, 네 번째, 이미 충전 치료, 크라운 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 우식증, 치주 질환, 그리고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 치료를 한 경우, 그러니까 즉 치아 우식증 그리고 치주 질환 재해일 경우에만 보상을 해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라미네이트, 잇몸 성형 등 미용상의 치료는 보장을 안 해줍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 알리르무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작성을 하는데 이 알리르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알리르무를 잘못 고지하고 계약을 들어갔을 경우 보험금을 아예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알리르무를 한번 보시면 현재 틀니를 하고 계십니까? 틀니는 가입이 안 되시고요. 그리고 최근 1년 이내 충치, 치아 우식증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치료, 투약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니까 치료 도중에는 가입이 안 되고 치료 종결 후에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해당 치아가 이제 부담보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 5년 이내 치주 질환으로 자연치를 1개 이상 상실을 하였거나 치주 수술을 받았거나 치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니까 물론 치주 쪽으로도 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틀니가 없고 1년 이내에 병원을 간 적이 없지만 2년 정도 전에 내가 치주 수술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치아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못했지만 요즘에는 우리가 보통 보험 중에 표준체 보험과 유병자 보험이 있듯이 이 치아 보험도 간편 보험이 생겼어요. 간편 보험의 약관, 이 간편 보험의 알릴 의무 같은 경우는 현재 틀니를 하고 있거나 1년 이내에 의료 행위, 여기서 물론 충치로 인한 치료,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되고 치료 중엔 가입이 안 되고 치료 종결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게 치주 질환으로 자연치를 상실 또는 치주 수술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가 1년만 물어보기 때문에 1년이 지나게 되면은 치주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치아보험과 간편 치아보험의 보험료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똑같이 크라운이 50만 원, 인레이 30만 원,
임플란트나 브릿지, 틀니를 이렇게 받을 수 있을 때 표준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46,200원, 간편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54,100원으로 대략 한 18% 정도 간편 치아보험이 더 비싸다고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제가 냈던 퀴즈를 다 같이 한번 풀어보실 건데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하는데 치아가 몇 개 썩었으니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해서 다음날 치아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이 지나서 치료를 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치아 우식증으로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잖아요.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5년 전에 앞니가 썩어 포셀린이라는 치료를 했는데 변색이 되었어요. 변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수리 복구는 보장을 해주지가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변색이 아니고 일반 뭐 치아 우식증 코드가 들어갔다라면 당연히 보장을 해줬겠죠. 세 번째, 기존에 크라운 치료를 한 치아에 통증이 와서 치아보험에 가입 후 3개월이 지나고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치아 우식증으로 인한 치료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충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치아보험에 가입 후에 앞니가 부러졌어요.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치아보험으로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재해 및 상해로 인한 그런 치료면 감액기간 없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치아보험 가입 후 한 달 뒤에 치과에 갔는데 충치가 생겨 크라운 치료를 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을 때 치아보험은 가입 후 90일 이후에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달 뒤이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예전에 브릿지를 한 치아에 충치가 생겨서 다시 브릿지를 할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브릿지라는 것은 우선 치아 세 개가 있고 그 가운데가 결손이 되어 양쪽 치아를 이제 세 개를 한꺼번에 크라운을 한 거를 브릿지라고 하는데 이건 보험 가입 전에 이 가운데 치아가 원래 없었기 때문에 양쪽 치아에 각각 치아 우식증을 진단받으면 크라운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 건데 이거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치아보험을 현명하게 가져가는 방법은 치과 치료는 자기부담금이 가장 큰 치료예요. 그리고 치아 상태는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역선택이 가능한 유일한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치아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치아 상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은 한 4개의 회사를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 4개를 가입했고 A회사 같은 경우는 크라운 하나당 50만 원 그리고 인레인은 30만 원 받을 수가 있고 B라는 회사는 크라운 하나당 40만 원 그리고 인레인 하나당 25만 원 그리고 C는 크라운 하나당 20만 원 그리고 인레인은 14만 원 그리고 D는 크라운 하나당 50만 원, 인레이 하나당 30만 원. 그래서 합계 크라운 하나당 16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인레이 하나당 99만 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월 보험료는 12만 9,108원을 냈고 총 이 치료가 다 끝났는데 보통 한 2, 3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보험료는 14차월까지 내셨고 총 보험료는 180만 7,515원을 내셨는데 받은 보험금이 1,232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크라운 3개와 인레 8개 이렇게 많이 치료를 할 경우에는 치아보험을 이렇게 좀 많이 가입하는 게 좀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1년 뒤에 치과를 갔는데 딸랑 크라운은 하나만 치료를 했다고 한번 볼게요. 똑같이 여러 개 가입해서 이제 크라운은 16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내가 납입한 보험료 총 12만 9,108원 그래서 12차월까지 냈다는 걸 기준으로 154만 9,296원을 냈어요. 그래서 총 160만 원을 받았는데 내가 1년 가입하고 받은 금액이 5만 원밖에 안 되죠.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치료할 게 별로 없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많이 가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적은 보험료로 한 개만 가입하면 오히려 15만 원을 넘게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치아보험을 가입할 때는 내가 약간 좀 정기적으로 구강검진을 한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갑자기 치아가 막 썩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치아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기존에 치료한 치아가 많고 치과 치료를 다닌 지 좀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치아보험을 비교 분석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아보험을 가입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판단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서 내가 치아보험을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보험을 준비를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재밌는 퀴즈부터 시작해서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사례, 가입 전 체크 사항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주신 우리 정인호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또 핵심만 모아서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현철 전문가님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보장 분석입니다. 트렌드의 변화 또 개인의 건강 상태는 항상 변화하기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보장 범위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로 보장 분석 들고 와 주셨어요. 들고 오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보장 분석이 기존에는 보험 가입이 특약을 통해서 가입을 했다기보다는 우리 주변의 지인이나 또 혈연 등의 보험 설계사들에 의해서 이거 좋아 그렇게 되면 내가 뭐 보험에 대해서 알아서 해줘 이렇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나의 필요성보다는 보험 설계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보험을 가입한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특약의 보장 범위를 범위가 이제 매우 협소한 경우가 많았고요. 실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아주 높은 게 사실이었거든요. 보장 분석을 통해서 보장 범위를 살펴보고 특약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면서 보장 범위를 넓게 리모델링한 사례가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 주제를 선택해봤습니다. 저 전문가님 얘기 듣고 사실 굉장히 뜨끔했어요. 제가 바로 그 사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그 권유로 가입을 하다 보면 나에게 필요한 보장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만나보셨을까요? 네, 그 직장을 다니는 62세 여성분 사례인데요.
보험을 선업권 가입을 하셔서 유지 중이신데 뭐 방송을 보고 가입하시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의 그런 설계사를 통해서 이거 좋아하니까 또 가입을 하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 보험의 보장성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거든요. 유진증이 보험의 그 특약을 하나하나 꼼꼼히 이제 체크를 해서 점검을 해드렸고요. 보완을 하다 보니 보장 범위가 좀 협소해서 그 부분을 좀 보장 범위가 넓게 이렇게 리모델링 해드렸던 내용이라서 고객님이 매우 만족하셨고요. 그런 내용으로 소개해드리고자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에 어떤 보험을 가입을 했길래 협소한 특약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지 가입 사례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그러면 기존에 가입된 보험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총 4건이 가입돼 있었는데요. A생명의 건강보험, 그다음에 B생명의 종신보험, 그리고 C생명의 유니버셜 종신보험, A손해보험의 건강보험 이렇게 4건이 가입돼 있었는데 차례대로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제 A생명의 건강보험을 보시게 되면 1호종 수술비가 300만 원 가입돼 있었고요. 뇌졸중 진단금이 1000만 원, 뇌출혈 진단금이 1000만 원, 급성 신경근혈증 진단금이 1000만 원 이렇게 10년 갱신형으로 가입돼 있었고요. 월 보험료가 64,680원이었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B생명 종신보험을 보면 사망보험금 2,500만 원에 20년 납입으로 했고요. 보험료는 10만 215원 이렇게 가입돼 있었고요. 세 번째 C생명의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보시게 되면 사망보험금 6,500만 원에 10년 납입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보험료는 월 198,915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A손해보험의 이제 건강보험을 보시게 되면 질병 사망이 이제 2,000만 원 가입돼 있었고요. 여기에 같이 이제 실손 의료비가 같이 가입돼 있었는데 입원 의료비로 5,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통원 의료비로 25만 원, 약제비로 5만 원이 보장되는 내용이었고요. 이 건강보험은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서 월 64,740원을 내고 계셨고요. 이렇게 총 4건에 대해서 약 38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는데요. 기존 이 보험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면은 60대 여성으로서 앞으로 이제 병원 다닐 일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보장을 살펴보면 질병 사망 보장에 이제 치중돼 있었고요. 우리 국민 두 명 중에서 한 명이 걸리는 3대 질환 있잖아요. 3대 질환 중에서 암 진단금에 대한 특약 보장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 또 심장 혈관 질환은 10년 갱신형이면서도 또 뇌출혈과 뇌졸중 진단 그리고 급성 신경경색증 진단으로 보장 범위가 매우 협소하여서 보완이 꼭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도 의아했던 게 암 관련한 보장 내역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보장 내역들이 좀 협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분은 어떤 해결책을 가져봐야 될까요? 네. 국민의 약 30%가 암에 걸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암보험 가입은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암보험 가입을 제안해 드렸고요. 2대 혈관 진단금의 보장 범위가 매우 협소하여서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으로 변경하여 드렸고요. 거기에다가 기존에 없었던 2대 혈관 진단비, 수술비까지 든든하게 추가하여 보장하여 드렸고요. 종신보험은 두 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건은 이제 해지 추천을 드렸고요. 납입기간이 긴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50% 감액을 해서 보험료 부담을 줄여드렸고요. 이렇게 3대 질환을 집중적으로 보장을 하고 수술할 일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시기잖아요. 60대 여성이다 보니까. 그 수술비 보장이 이제 협소를 하여서 1호종 수술비를 활용을 하여서 보장 범위를 확대 제한해 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나이에 맞게 3대 질환 진단비와 2대 질환 수술비 그리고 이제 수술비를 집중적으로 촘촘하게 보장하여서 제한해 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한 내용을 보시면요. 60대 여성은 유사암이 한 회사에 한 500만 원 가입 정도만 가입이 가능을 해서요. 두 개 회사로 나눠서
유사함을 각각 500씩 그렇게 해서 1천만 원으로 보완을 해드렸던 내용을 보시면 A생명보험에 암보험을 가입했고요. 암보험, 암진단금 2천만 원에 유사함 500만 원,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서 납입보험료 2만 337원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B생명의 암보험을 암진단금 2천만 원, 그리고 유사함 500만 원, 20년 납 100세 만기, 보험료 2만 4,525원 이렇게 두 건으로 제안을 드려서 암진단금 4천만 원, 유사암진단금 1천만 원 이렇게 이제 제안을 드린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A손해보험의 간편보험을 가입 제안을 드렸는데 이분은 그 당뇨병하고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제 그 간편보험으로 제안을 드렸고요. 뇌혈관 진단비, 그러니까 이제 보장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 이렇게 각각 천만 원씩 준비를 했고요. 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요거는 심장질환 중에서도 보장 범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요것을 각각 천만 원씩, 그리고 질병 또 질병 1호종 수술비를 30만 원이고 또 500만 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또 상해 수술비 100만 원, 또 상해 1호종 수술비 500만 원 이렇게 해서 20년 납 100세 만기로 7만 8,260원 제안을 드렸고요. 이렇게 제안을 해드렸는데 리모델링 전과 후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암보험은 리모델링 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일반암 진단비 4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금 1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을 보게 되면 보장 범위가 좁은 뇌졸중 진단비 1천만 원과 뇌출혈 진단비 1천만 원, 이것이 각각 10년 갱신형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거고요. 이것을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1천만 원, 뇌혈관 질환 수술비 2천만 원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또 심장을 보시게 되면 보장 범위가 좁은 협소한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1천만 원, 10년 갱신형이었는데 이것을 보장 범위가 넓은 허혈성 진단비 1천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2천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제안을 드렸고요. 수술비를 보시게 되면 기존에는 1-3종 수술비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상해 질병 수술비로 각각 100만 원과 30만 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질병 1호종 수술비 최대 500만 원, 상해 1호종 수술비 최대 500만 원 이렇게 수술비를 더 확대해서 넣어드렸고요. 다음은 실손인데 실손은 기존에 90% 실손을 가입해 계셨는데요. 2세대 실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보험료 부담이 좀 많으시다고 제안이 들어오셔서 요즘 실손으로 이렇게 전환 제안을 드렸고요. 종신보험은 두 건에 이제 9천만 원, 4만 9천만 원이 있었는데 납입 기간이 짧은 한 가지는 이제 해지 요청을 해지 제안을 드렸고요. 나머지 납입 기간이 긴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50% 감액을 해서 유지를 하는 걸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험료를 보시게 되면 기존에 리모델링 전에는 36만 3,810원을 내고 계셨는데 리모델링 후에는 15만 9,482원으로 이렇게 줄였고요. 여기에 뭐 감액한 종신보험까지 포함을 하시면 25만 8,932원 이렇게 이제 내시게 됐는데 보험료도 약 10만 5천 원 정도 절감하는 걸로 제안을 드려서 고객님이 아주 만족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네, 리모델링 이후에 보험료가 줄었다라고 해주셨는데 암보험, 3대 질환, 거기에 수술비까지 굉장히 탄탄해졌어요. 그럼 이 밖에 또 어떤 주의사항들이 더 있을까요? 예, 현재 리모델링한 고객은 다행히 비갱신형으로 해서 제안을 드려서 천만 다행인데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보장 범위를 넓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비갱신형을 기본으로 하고요. 추가적으로 갱신형을 활용을 하시면 좋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때 이제 갱신형 그 보험은 갱신 기간이 10년이 아닌 뭐 갱신 기간이 20년, 30년 이렇게 긴 기간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갱신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넘쳐도 부족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또 현명한 전략들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는 생명보험 대 손해보험입니다. 아무래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사이에서 각각 유리한 전략이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두 가지 보험이 보장 내용이 비슷한 점도 있어서 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주제 선택을 해주신 이유 어디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보험사가 뭐 한 30군데가 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일일이 다 알기도 힘든데 크게 분류를 하자면은 뭐뭐 생명보험, 뭐뭐 손해보험 이렇게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가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뭐 어느 한쪽이 좋다, 반대로 어느 한쪽이 정말 나쁘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뭐 생명보험사가 좀 유리한 상품이 있고 반대로 손해보험사가 조금 더 유리한 구조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입하면 좀 좋은데 간혹은 반대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분에게는 어떤 보험이 유리했었을지 그 구체적인 사례도 짚어주시죠. 예, 이제 32세 주부님이신데 이제 최근에 결혼을 해가지고 보험을 이제 건강보험하고 연금보험하고 이렇게 두 가지 상품을 준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반대로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생명보험에,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에 이런 식으로 가입되어 있는 내용인데, 가입 사례를 한번 먼저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가입하신 건 이제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 한 건과 연금보험을 가입했는데 먼저 건강보험부터 보시게 되면은요, A생명의 이제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을 가입을 했고요. 보장 내용 보시게 되면은 사망보험금이 1억 원, 그리고 암진단비가 3천만 원. 그런데 이 암진단비에서 유방암하고 대장전망암은 제외라는 거고요. 그리고 혈관질환 같은 경우는 뇌혈관진단비 1천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진단비 1천만 원. 그리고 이제 1호종 수술비가 10에서 300만 원까지 이렇게 보장을 받는데, 보험료가 27만 3천 원 정도로 납입을 하시고 20년 납인데, 저는 이걸 보고 가장 먼저 의아했던 게 지금 꼭 있어야 되는 특약이 없거든요. 일단은 실손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실손보험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는 뭐 진단비나 수술 같은 경우는 그 질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뭐 수술이라든지 입원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해야만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뭐 가입을 하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뭐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즉 안 되는 거 빼고 다. 안 되는 거라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좀 안 되는 거겠죠. 미용, 뭐 성형, 출산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걸 제외하고 내가 병원으로 아프거나 뭐 다쳐서 가갖고 병원비를 내게 되면은 일부 본인 부담금만 제외하고 이게 다 돌려받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실손보험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다음으로는 보험료가 지금 27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고 계죠. 결코 적은 보험료가 아닌데 왜 이렇게 많냐면은, 주계약이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사망보험금 1억인데 사실 뭐 사망보험금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이제 과연 필요한 상황인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32세 주부라고 했거든요. 근데 보통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경우는 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들, 그러니까 그 경제활동의 주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주부라고 했기 때문에 뭐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경제적인 손실은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2세 주부분이 이렇게 1억에 대한 보험료를 많이 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문제점이 좀 보이고요. 다음은 이제 보장 범위 면인데요. 일단 암 같은 경우만 보시더라도 이제 유방암하고 대장전망내암이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갑상선암하고 유방암이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소액으로 보장받는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2대 진단비는 다행히 보장 범위는 좀 넓은 걸로 준비가 됐어요. 뇌혈관 진단비라든지 아니면 협심증까지 보장이 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보장 범위는 제대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갱신형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년 갱신인데, 만약에 32세니까 뭐 한 80세까지만 해도 건강한다고 해도 거의 한 50년 동안 보험료를 낸다라는 거고요.
또 20년마다 보험료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에 맞지 않는 이렇게 갱신형으로 준비되어 있는 게 조금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가 필요했고요. 다음 상품은 이제 연금 상품인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A 손해보험에 가입을 하셨고요. 상품 이름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연금 저축이라는 상품을 가입을 했고요. 요건 설명을 드릴게요. 납입보험료는 이제 50만 원을 납입하는데 10년 납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상품을 잘 보라 그랬냐면요. 연금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은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뭐 적격연금, 뭐 비적격연금, 어려운 말을 쓰는데 지금 연금 저축이라는 상품은 세제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소득이 있는 분들, 뭐 근로소득이라든지 종합소득이라든지 이렇게 소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1년에 납입보험료에 400만 원, 뭐 50세 이상은 뭐 600만 원까지도 보장을 받지만 400만 원까지는 이제 세 공제, 즉 내가 1년 동안 내는 세금을 줄여준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이 상품인데 지금 주부라 그랬거든요. 주부는 수입이 없잖아요.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품을 가입시켰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400만 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험료를 50만 원으로 했어요. 그럼 1년에 600만 원인데 나머지 200만 원은 설사 이제 소득이 있다고 치더라도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잘못 가입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건강보험 있잖아요. 진단비라든지 수술비 이런 것들은 보장 범위라든지 각각의 보험료는 일단은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가 조금 유리하고요. 반대로 이제 연금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은 내가 종신형이라고 즉 내가 사망할 때까지 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걸 선택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이제 손해보험사는 일정 기간 동안만 보장을 받기 때문에 이게 유리하다고 보시고 참고로 또 말씀드리자면은 뭐 생명보험사가 유리한 경우는 뭐 치매보험이라든지 뭐 사망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생명보험사가 또 추가로 유리하니까 각각의 목적에 맞게끔 일단 회사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업과도 전혀 맞지 않는 보험도 있었고 실손도 없었고 무엇보다 32세 여성분인데 유방암도 없고 정말 문제가 많았죠. 전문가님의 해결책이 절실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부족한 게 있었죠. 바로 실손보험. 그래서 실손보험을 추가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건강보험은 이제 손해보험사로. 그리고 연금은 생명보험사를 선택해갖고 이제 보완을 했는데요. 일단은 실손보험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당연히 뭐 갱신형이고 요즘 나오는 실손이고요. 이제 9,700원 정도의 실손보험을 준비를 할 수 있었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A 손해보험을 선택을 했는데요. 보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상해우유장애, 질병우유장애가 각각 1억과 3천만 원으로 이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유장애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 다치는 경우, 그게 이제 상해 후유장애고,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다치지는 않았는데, 내가 어떤 질환이라든지 대표적으로 뭐 노인성 질환들 같은 경우가 있는데, 뭐 수술을 했다든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은 장애가 남지 않아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바로 질병 후유장애라는 담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예를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인공관절 수술, 사실 요즘에 뭐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요즘에 의료기술이 뛰어나가지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더라도 장애가 거의 안 남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공관절 수술만 하면은 20% 장애로 이제 측정이 되고요. 또 이제 대표적인 요즘에 이제 고령화 시대에서 치매 걱정 많이 하시는데 치매로 진단을 받게 되면은 보통 치매보험은 이제 CDR 척도 3점 정도를 받아야 제대로 된 보험료를 받지만 질병우유장애에서는 CDR 2점만 진단을 받더라도 장애율 40%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보장 범위가 넓고 또 하나의 장점, 반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해우유장애와 질병우유장애를 각각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암진단비, 일반암 진단비 당연히 이제 유방암하고 뭐 다 포함합니다. 7천만 원 진단비를 준비를 했고 유사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기타피부암을 유사암이라고 하죠. 이 암들도 각각 3천만 원씩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혈관질환 같은 경우는 내혈관 진단비, 허혈성실환 진단비 각각 3천만 원씩 그리고 수술비는 이제 2천만 원씩. 왜냐하면 특히 혈관 관련해서는 수술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단비는 장점이 뭐 진단만 받으면 보장을 받지만 최초 1회만 이제 보장을 받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특히 혈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 협심증 치료 방법이 이제 스탠드 삽입 수술이라는 걸 하는데 얘가 영구적이지를 못해서 교체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또 하나는
다른 곳이 또 막혀서 추가로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시술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수술비의 가장 큰 특징이죠. 수술을 할 때마다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스탠드 삽입 수술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한 2.7회 정도 한다고 해요. 그 얘기는 수술을 할 때마다 즉 수술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수술비까지 같이 보완을 했고요. 다음으로 질병 상해 수술비가 각각 30에서 100만 원. 그리고 종수술비가 기존보다 넓어져서 20에서 뭐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보완을 했고요. 다음으로 연금은 일단은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선택을 했는데요. 연금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연금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보험료를 내서 이제 뭐 저축을 한다는 개념이죠. 이자를 붙여서 최종 연금 할 때는 이자까지 합쳐서 그 금액을 연금으로 이제 분산을 해서 주는 건데 여기서 이자를 주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시율, 뭐 금리 연동형이라고 하는데 아마 기준금리는 다들 아실 거예요. 나라에서 쓰는 기준금리가 현재 뭐 계속 떨어져서 1%대를 유지하고 요즘에 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과거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하향하고 있는 추세가 이제 바로 기준금리인데 이 공시율이 뭐냐면은 보험사에서 쓰는 기준금리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익률이 생각보다는 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조금 안전한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 이런 상품은 이런 상품을 보내드리는데 32세시면 사실 뭐 예를 들어서 한 60세 넘어서 연금을 탄다고 해도 한 30년가량의 투자 기간이 뭐 주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변액연금이라는 상품이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연금액이 변한다라는 거죠. 내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변액연금을 좀 권해드렸는데 변액연금에도 쉽게 생각하시면 이러다가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야? 주가가 떨어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좀 안정장치들이 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최고 수익률을 보증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원금은 보장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연금으로만 타게 되면은 달리 5%로 수익률을 무조건 보증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보증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요 32세 주부님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수익률을 굉장히 좀 중요시 하셨어요. 그래서 최고 수익률을 보증해주는 상품으로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보시게 되면은 20만 원으로 했습니다. 10년 납인데 기존에 이제 뭐 50만 원까지 납입 여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20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렸냐면은 똑같은 금액을 냈을 때 똑같은 수익률을 냈다라고 쳤을 때 연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추가 납입을 활용을 하시는 건데요. 추가 납입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험료에는 기본 보험료, 즉 내가 원래 내기로 했던 약속한 보험료가 기본 보험료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낼 수 있는 보험료가 이제 추가 납입 보험료라는 건데요. 이 금융 상품이다 보니까 연금 상품도 이제 사업비라는 걸 차감을 하는데 이 기본 보험료에는 사업비를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차감을 하는데 추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없거나 5%로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납입을 두 배로 활용하시게 되면은 똑같은 수익률을 내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의 사업비만 차감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서 이런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장 전후 리모델링 전후의 주요 보장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실손과 후유장애는 기존에는 없었지만 이제 단독 실손과 상해 후유장애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까지 보완을 했고 암 같은 경우는 기존이 이제 3천만 원 유사암 1천만 원인데 보완 후에는 일반암 7천만 원 유사암 3천만 원 그리고 없었던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까지 뇌 쪽은 기존은 뇌혈관하고 허혈성으로 1천만 원씩인데 갱신형이었는데 보완 후에는 비갱신형으로 진단비하고 수술비가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 이렇게 보완을 했고요. 보험료 보시게 되면 기존에 건강보험료로만 27만 3천 원 정도 납입을 하셨는데 보완 후에는 이제 16만 8천 원 정도 거의 한 10만 원 정도 10만 5천 원 정도가 줄어드는데 월보험료 되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총납입 보험료 한 번 내는 게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계산해 보면 한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장은 훨씬 좋아지고 보험료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만족하셨던 이런 내용입니다. 전문가님, 이 해결책 너무 꿀팁 대방출 아닌가요? 추가 납입을 또 적절하게 사용하는 전략까지 짚어주셨는데 이 밖에 또 어떤 주의사항이 더 있을지 짧게 부탁드려요. 네, 특히 연금 같은 거 선택하실 때 이제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충분히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없듯이 전략을 세우려면 자금 활용의 목적이나 또 투자 성향에 맞춘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는요,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 30대 남성인데 보험 가입을 할 때 납입 기관과 보장 기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궁금증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사실 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뭐 보장 범위겠죠.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회사를 선택하고 다음으로는 이제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이거를 선택하시고 다음으로 이제 뭐 납입기간하고 보장기간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먼저 납입기간을 말씀드리면은 사실 납입기간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경제 뭐 상황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짧게 내고 그냥 끝내겠다. 내지는 나는 보험료 좀 줄이고 길게 내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연 주신 30대 남성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납입기간은 보통 한 20에서 25년 정도를 추천해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보험료 납입을 경제활동 기간 내에 끝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이 할부거든요.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할부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자가 붙거든요. 그래서 납입기간을 너무 길게 하게 되면 또 이자가 너무 많아지고 반대로 납입기간을 짧게 하게 되면 이자는 적게 내는데 월납입 보험료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따져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구간이 한 20에서 25년이다. 이렇게 보셔서 추천해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보장기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는 만기가 뭐 60세, 70세, 가장 긴 게 80세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90세, 100세를 많이 권해드리는데 보통은 이제 100세를 권해드리고 조금 저렴하시게 하시는 분들은 90세. 근데 지금 연령대가 30대이신 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80세 만기를 가입하신 분인데 예서 70세이시다. 주변에 건강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짧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30대이신 분이 한 90세 되면은 지금의 80세 느낌 되지 않을까. 짧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30세이시니까 한 100세 만기. 즉 정리해드리자면 납입기간은 뭐 20에서 25년, 만기는 되도록이면 100세 만기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는데 납입기간은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중에 마무리하면 좋고 또 보장기간은 100세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은요. 상해로 창상봉합술을 하게 된다면 수술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네, 창상 봉합술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피부에 이게 손상이 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부에 손상이 왔을 때 봉합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데 약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보장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인데 보통 보편적으로는 이제 안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근래에는 요 3cm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 찢어지면 수술비를 보장해 주는 이제 회사들이 몇 군데 생겨났고요. 최근에는 3cm 미만도 보상을 해주는 회사가 1, 2군데 정도 이렇게 생겼으니까는요. 꼼꼼히 잘 따져보시고 비교를 해보셔서 가입을 하시면 이 창상봉합술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약관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죠.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